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우리 야옹이에겐 장애가 있어요 라는 게임인데 바로 인트로 보고 게임 시작할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게임이 그렇게 병맛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또 정말 이게 옛날 게임이긴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한테 좀 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나쁜 게임이긴 합니다. 패기 넘치게 아무키나 눌러봐요. EXC 말고요 하면 여러분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EXC를 먼저 눌러볼게요. EXC를 눌러봤는데도 게임이 진행이 되네요. 이 새끼 무슨 새끼지. 좌우키로 이동해봐요. 아, 이렇게 좌우키로 이동할 수 있는 게임이고. 안녕 나 고양이야 반가워. 이러면서 생겨나 영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나면 R키로 재시작을 해요. 이렇게 R키를 누르면 재시작을 할 수 있고요. 반가워요. 고양이의 점프력 역시 대단해. 막 공중에서 다리 공중에서 위치를 막 바꿀 수가 있어요. 어마무시한 고양이군. 이게 무슨 장애야. 대단한 고양인데. 야옹이는 지금 배가 무지 고플 거래요. 물고기는 좋은 단백질 보충원이죠. 그치 그쵸. 고양이한테 물고기는 굉장히 좋은 맛있죠. 맛있는 이제 물고기를 먹은 고양이는 오늘도 길을 갑니다. 설명이 여기까지예요. 참 노래는 알레그루즈님의 행복의 안기단데 너무 빠르네요. 어찌됐든 간에 노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고양이는 물고기를 찾으러 여행을 떠나는 게임인 것 같아요. 또 물고기네요? 저걸 먹으면 되는 거 뭐야! 아니! 잠시만 이거 재시작 오류인가요? 잠시 재시작 이렇게 보내는 거 만나 밥 먹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1500원 감사합니다. 아니 잠시만. 야! 야! 야 꼬리가 닿으면 먹을 수 있을지도. 야 줄이 못 붙이냐 잠시만요. 이게 좀 컨트롤로 이러면 붙었다. 지금이니! 왜 먹지 못하니? 아 됐네요. 뭐야! 야 이게 왜 이렇게 길어! 아니 소세지야? 아니 잠시만요. 아니 붙은 건 좋은데 너무 긴데 이건? 아 이거 물고기를 먹으란 이거 먹을 수 있는 게임이야 이거? 아 이게 그러면 오른쪽 가는 척하면서 왼쪽으로 찍. 이번에도 좀 이번에는 뭐 잘려 있는 거 아니겠지? 왜 밥을 먹지 못해? 스쿼시네. 스쿼시 분명해. 길고 아름답구만. 길고 아름다워. 너무나도 길고 아름다운 크기야. 섰네요. 섰어. 아주 빨딱 섰습니다. 근데 아 이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내 꼬리가 이렇게 강력했니? 미친 파워네. 아니 숙여 꼬리를 내려. 꼬리를 아 나 이러면서 가면 응 아니야. 아 왜 이리 머리가 커. 야 이 태두야. 잠시만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거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아. 잠시만 이거 조심스럽게. 아 태두 새끼. 아 장애 새끼. 아유 아 진정해. 고양이는 사랑이다. 고양이 사랑이다. 먹지마. 안 먹으면 되잖아. 와 저 정상이야. 정상인 고양이야. 좋았어. 여기서 점프하면은 이제 먹을. 뭘 봤지 방금? 야 내 다리. 에헤 다리만 움직인다. 아 잠시만. 아 멘붕이야.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게. 붙어. 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잘 보내면은 먹을 수 있어. 좋았어 먹었어. 먹었어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왜 가지를 못하니. 왜 가지를 못하는 거니. 왜 못 가는 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갈게요. 거지 같은 물고기. 더러워서 안 먹습니다. 저런. 저 물고기 싫어해요. 원래 고양이가 물고기를 좋아하는 얘기가 있는데 넌 왜 돌아가. 얘 머리 왜 갑자기 돌아가요. 뭐야 엄청 빨라. 대박이야.
내가 보기에는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저 머리가 더 잘 돌아가요. 저는 우리나라보다 우리 집에 있는 선풍기가 더 잘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우리 집에 있는 선풍기보다도 이 고양이의 머리가 더 잘 돌아갑니다. 너가 대체 하이. 아니야. 이리로 가봅시다. 가자! 아, 미치겠네. 아, 이거 뭐냐, 또, 또. 앞발만 봐도 불길하다, 앞발만 봐도. 아니, 근데. 부럽다. 저도 키가 크긴 커요. 제가 180 조금 안 되는, 진짜 살짝 안 되는 173인데 키가.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제 다리를 보고 좀 한숨을 쉴 때가 있거든요. 프리님 택배예요. 남산행입니다. 아이고. 남산행. 저도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왜 못 먹어?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다리가 무슨 젓가락이야? 아, 왜 머리로 기... 아, 머리가 이상... 아니, 무슨... 귀엽다, 귀엽다, 그래, 귀엽다. 너 머리 좀 박아라, 머리 좀, 어? 머리 좀 박아. 대가리 박아! 바로 감사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진짜 장애라는 말을 안 하는데, 제목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장애 발언 이런 것도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진짜, 진짜 제가 웬만하면 막말 안 하는데 얘는 진짜,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아 이거 또 뭐야, 이거 또 꼬치겠지, 또 꼬치겠지. 이거 꼬치도 아니고. 아 이게 뭐냐 이게. 왜 먹질 못하냐, 두루미냐 여우랑. 아 기린 새끼. 기린은 풀을 먹기 위해 옛날에는 목이 짧았지만 목이 길어진 진화설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도 진화했어요. 포기하면 편한데 포기를 모르는 남자 히읗 히읗. 입으로 먹어야지. 입으로. 아 이거는 가능성 있다. 원래 식도와 위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똥구멍으로 넣어도 결과적으로 위까지 통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이라는 거는요, 똥구멍으로 넣어도 결국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으로 먹든 똥구멍으로 먹든 들어가는 방향만 다른 거지. 가능하단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똥구멍으로 먹으면 되는 거야! 좋았어. 그러면 조금 조금 컨트롤로 입으로 먹으면 되는 거잖아. 야, 정상인데, 이제? 좋았어. 이걸 탄 다음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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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점프를 왜 쳐다만 이런 걸 보고 그림이의 떡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지지 오오 야 이 그대로인데? 여기서 이 점프만 하면 되겠다. 길을 모아서 3, 2, 1, 점프! 고양이 한 마리, 고양이 두 마리, 고양이 세 마리, 고양이 네 마리! 시작합니다. 고양이가 부릅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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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하! 캐러메로스다! 야하! 양코분야에 아, 우리 또 천원 감사합니다. 아니, 돼지 새끼 뭐야, 이 돼지 새끼 이거! 하마 같아, 생긴 게! 왜 먹지 못하냐, 물고기가 뭐라고! 잠시만, 잠시만. 못 돌아가? 나 지금 방금 보지도 못했어. 방금 뭐였어요, 여러분들? 약간 눈빛이 약간 제 여자친구 이제 생리 전 하루 이런 싸늘한 눈빛 같은 그런 이제 포스가 보이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것으로 저를 엿을 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야? 오! 오! 먹었습니다! 오!
짜증나, 짜증, 짜증나는 게임이야, 이 게임은. 초식동물. 초식동물. 나 기린 될 때부터 알아봤어. 기린 초식동물이죠. 그래. 그래. 네가 안 먹은 거야. 난 노력했어. 가자. 어? 뭐야 이게! 아, 집! 하우스! 또 집이 있네. 야옹이는 무사히 집에 도착해서 맛있는 사료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와! 물고기를 먹어, 물고기를. 예! 너무 재밌는 게임이었고요. 너무 소름 돋는 게임이었고요.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저의 멘탈을 복구시킬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잇!